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말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 자, 유튜브를 통해서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불어넣는 스티브 잡스. 저는 스포츠 소년 한성린이고요. 오늘은 80년대 스포츠 소년들의 우상이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전력강화 위원장이자 협성대학교 특임교수 싸움닭 팔색조 조계은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군산상고 조계현이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때 너무 야구 잘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멤버들하고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늘 우승을 했고 그 우승을 할 때 이제 투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흥분되고 가슴 저리고 머리 쭈뼛쭈뼛 쓰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예. 1부 쳤습니다. 숏 정면 포스트에서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을 제패했습니다. 청룡을 처음 우승하고 나서 이제 뭐 관중들이 뛰어들어서 감독 행가래도 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조계현 선수의 모습 굉장히 애뛰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카퍼레이드도 많이 했었고 군산에서 네.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카퍼레이드 받고 이런 느낌은 어떤 겁니까? 군산 상고 야구는 군산 시민의 야구로 불려졌거든요. 네. 그만큼 군산 시민 모든 분들이 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거기에 이제 군산 상고가 우승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우승하고 도착하는 군산에 도착하는 날 저는 군산 시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군산 시민이 다 나오셔가지고 색종이 뿌려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만큼 군산 상고 야구에 대해서 군산 시민분들의 마음적, 정신적 그런 후원들이 많이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한일 고교하고 대회에서도 엄청 잘하셨어요. 한일 교과서 문제로 조금 이렇게 민감했었던 시대인데 저희가 일본에 이제 한일고교하러 도착을 했을 때 교포 할머니 한 분께서 네. 떡을 이렇게 해다 주셨어요. 이제 로비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저한테 제 손을 잡으면서 게임 좀 잘해주고 가세요 라고 이제 할머니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뭐 특히 일본과의 경기 일본 경기는 더더욱 그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다 보니까 한일전 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고 이겨야 된다라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계현 위원장께서는 1981년도에 열렸던 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멤버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또 가셨잖아요. 선배들이 야 요거 한국 들어가면 군 면제 되겠다라고 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군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망이 굉장히 컸을 것 같네요. 고등학교 1학년생이니까 네. 군대에 대한 그런 데미지가 어떤 건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야 뭐 이제 그렇게 중요성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을 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시 야구 선수에게는 더더욱 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때 면제를 받았으면 참 큰 혜택이었구나라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안타깝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을 보면 뭐 오타니 못지않은 선수였던 우리 조계현 선수인데 3학년 때는 사실 이렇다 할 등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어깨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한일고교 이후에. 파쿠치 임대가 더 끊어져서 투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3학년 때는 거의 투수를 못했죠. 그래서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투수 생활하면서 저한테는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인대 관련 부상을 당하고 나서 대학교부터는 스피드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었죠. 볼을 던지면 손가락에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때린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이제 투수 생활을 했고요. 83년도 84, 85, 86, 87, 88년 6년이네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죠. 투수를 계속 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지금 상태에서는 투수로서의 실력은 거의 바닥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네. 그 5년간의 암울했던 시간을 어떻게 버티면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대학 3학년 됐을 때 사실 투수를 포기를 했었어요. 네. 팔꿈치가 워낙 안 좋고 감각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3학년 때 타자랑 같이 투타 경험을 했습니다. 투타 경험을 했는데 빠따가 잘 맞는 거예요. 네. 공격이 괜찮은 네.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타자로 전향을 하려고 프로 입단할 때 계약 조건을 투수와 타자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죠. 그런데 투수가 조금 계약금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투수로 이제 해태하고 계약을 하고 입단을 하게 됐는데 저도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손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훈련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네. 손가락에 탁 크고 공이 느낌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게 놀라울 정도로. 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 차례가 돼서 다시 한번 받고 또 하나 던졌는데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때 머리카락 섰습니다. 그래서 136km, 5km 던지던 투수가 예전에 스피드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145km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은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흥분돼서 한 이틀 잠을 설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감각을 찾은 이후에 정말로 프로에서 해태에서 특히 좋은 활약을 보였었고요. 가장 인상적인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개막전에 그 노이턴 도는 깨진 거예요. 송공 선수한테 네. 9회 2사에 그 중견수 앞에 안타 맞은 이 장면이 맞네요. 안타가 됐고 좀 허탈한 표정.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잡아야 되는 게 맞네요. 네. 아무래도 노이토들은 의식을 좀 많이 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경직됐던 것 같아요. 못 움직였네요. 그리고 잘 잡아야 되는 볼인데. 조금 아쉽지만 수비 위치가 예. 너무 일루 쪽에 치우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저것도 지금 기억에는 제가 고집 때문에 그런 네네. 것 같은데 홍현우 선수가 사실은 베이스 쪽에서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홍현우 선수가 지금 딱 볼 빠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네. 제가 위치를 1루수 쪽으로 옮겨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공격의 그 볼이 그쪽으로 가서 노이턴으로 이제 깨지고 말았는데 지금도 만나면 저 얘기를 합니다. 형님은 제 얘기를 안 들어서 노이턴으로 놓쳤습니다. 뭐 노이트노로는 놓쳤습니다만 뭐 90년대 초반에 뭐 해태 타이거즈 마운드의 핵심으로서 선동열, 이강철, 조계현 세 명이서 해태의 왕조를 이끌었고요. 워낙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 출연도 많이 하셨고 뭐 노래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자를 교체해 볼 테. 네? 조계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아, 저게 전가요? 저 사람이 전아요? 지금이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절들이 있었고요. 해태에서도 계속 전성기를 유지하다가 네. 트레이드가 됐고 삼성으로 네. 그리고 뭔가 해태와의 관계도 껄끄러웠었죠. 트레이드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네. 97년도 시즌이 끝나고 그때 언론에 조계현, 이강철 묶어서 LG 이상훈 2대1 트레이드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당시 상했죠. 천하의 조계현이. 당시만 해도 트레이드라는 거는 생소했거든요. 네. 선수들이. 그래서 트레이드를 당한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마치 폐물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잘리는 느낌을 받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것도 백승투수 두 명하고 젊은 선수 하나하고 트레이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래서 이제 구단을 찾아가게 되고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됐고
구단에서 저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으면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요구를 하게 됐죠. 사실 삼성에서는 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었는데 두산으로 또 한 번 팀을 옮기면서 두산에서는 이 조계현의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해태에서 삼성을 이제 트레이드에서 현금 트레이드에서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웨이트도 해태에서 때는 안 해다가 안 하던 습관이 있다가 삼성을 가서 웨이트도 하루에 4시간, 네네. 5시간 뭐 운동량도 하다 보니까 오바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삼성에서 2년 실패를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건데 과욕은 건물이 없다. 다시 두산을 가서 그때는 이제 삼성에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제 나이에 체력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투수 양, 웨이트 양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서 2000년도에 재기를 하면서 재기상을 좀 받는 네. 그런 상황이 됐었죠. 선수 시절에 또 조계현 하면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혼자 외딴 섬에 가서 네. 뭐 훈련을 하기도 했다. 완도에서 당시에는 배 타고 한 3시간 가는 여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서 한 달 훈련하면서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여서도가 약속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달아줬었죠. 이렇게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지금 기억나는 게 베이징 올림픽 때 코치로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네. 유현진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가 20살, 21살이었는데 네. 이 선수를 제가 김경문 감독님께 딱 두 번만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은 이제 저희들 아마추어 때 보면 이제 좌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김광현 선수는 일본전, 그다음에 유현진 선수는 캐나다전 하고 결승턴을 올라가면 다시 일본전이 올라오면 김광현 나머지는 이제 순위에 관계없이 유현진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유현진, 김광현이라는 그 두 어린 투수가 정말 멋진 활약을 해준 덕분에 또 야수들하고 이 케미가 잘 맞는 덕분에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같이 코치를 했던 김기태 감독과 인연이 돼서 사실은 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후배 밑에서 수석 코치를 좀 오래 했는데 후배 밑에서 코치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투수 코치와 타격 코치로 같이 가서 그때 선수촌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구론도 거의 비슷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도 비슷하고 그래서 케미가 그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수석 코치로 불러줬던 것 같은데 저 때문에 김기태 감독 고생 많이 했죠. 나이 먹은 선배 모시고 하느라고 예, 그랬던 물론 그 두 분의 사이는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재밌는 화면도 사실 하나 있죠. 그 SK전 그 장면 생각나시죠? 지금 생각나죠. 네. 제가 두 번까지는 이제 말립니다. 네. 감독님 이거 이 부분은 조금만요. 조금만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는데 두 번 넘어가서 이제 감독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면 감독 생각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네, 야구단에서. 네네. 해태 선수로서 왕조를 읽었고 기아 단장으로서는 뭐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해태 선수와 기아 선수 같은 타이거즈지만 많이 다릅니까? 해태 당시에는 이기는 야구에 전부 몰입이 돼 있었던 네. 부분이고요. 자기를 버릴 줄 알아는 희생정신들이 강했고 3, 4, 5번을 쳐도 팀플레이 할 때는 자신을 버리고 팀플레이 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물론 그런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지만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랬을 때 큰 경기를 할 때는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나오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면요. 돈이 걸린 경기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돈이 작게 크게 걸렸다. 네. 그 경기는 엄청 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부터 다 시작이 됐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 또 특임교수 네. 해보니까 어떠신지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죠. 네. 낯선 데니까.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야구와는 또 다른 매력을 주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학생하고 운동선수하고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력강화위원장은 올해 지금 처음 맡았는데 무거운 자리입니다. 대표 선수 구성할 때 선수들 리스트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찾아가고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자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느끼면서 일을 하는데요. 그만큼 국가대표 구성을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체크하면서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원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비호 전력강화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대회가 좀 남아있습니다. 네. 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안 되는 대회잖아요.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야구 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이제 향저우 대표팀 구성을 25세 미만으로 좀 낮췄고 그래서 낮춘 이유는 3년 후에 열리는 WBC 대표팀까지 네. 제대로 된 대표팀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대표팀의 육성 방안에서 그렇게 룰이 정해져서 가는데요. 향저우 대회는 우승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코칭 스텝이나 유진일 감독께서 부담스러우시고 또 선수들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야구의 특성이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경기에 강하고 또 큰 경기 가면 잘 뭉치고 단결력 좋고 팀플레이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사회 곳곳에 많이 있고 각계각층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조계현이를 81년도부터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선수를 마치고도 코치 생활 또 단장 생활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계현이는 있는 거는 우리 야구 팬들의 관심과 걱정, 기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프로야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많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구계에서 또 다른 형태로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